얘기 말만은 아무나 소화 못하는 병지컷이잖아요. 그죠? 아, 저 그 기념으로 뒷모습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아, 뒷모습이요? 네, 완전 뒷모습이요. 완전 그 뒷모습이요. 기장, 네, 기장. 아, 요런 느낌이구나. 와, 이런 느낌. 자, 여러분은 지금 꿈꾸레에서만 보실 수 있는 우즈스의 조승현 씨의 뒷모습 보고 계십니다. 뒷덜미가, 네. 뒤태가 숨막혀요. 감사합니다. 승현이 긴 머리 저보다 이쁘더라고요. 아니에요. 전혀요. 4번 트랙인 이 키스 오브 파이어는 무슨 뜻이에요? 키스 오브 파이어 이제 뭐 불뽀뽀죠. 그러니까요. 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타는 사랑을 하는 그런 느낌. 열정적인. 네. 네. 불뽀뽀는 그래서, 어떤 뽀뽀일까요? 뭐... 불뽀뽀는 그러게요. 열정적인 사. 아, 그래서 그럼 불뽀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가스레인지 앞에서 불뽀뽀. 그냥 뭐 키스 오브 파이어. 그러니까 비유죠. 네, 약간. 아니 보고 싶어가지고 마스크 벗고 혹시 네. 카메라 향해서 불뽀뽀 한 번만 날려주세요. 빠져. 예? 불이, 이건... 아니, 불이 피어오르는 거를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 카메라 향해서 네. 네. 불뽀뽀 한번 예, 키스 한번 날려주세요. 어머나 아. 잠깐만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뜨겁다. 네. 아니 약간 로맨스물도 좋긴 하지만 그런 네. 것보다 막 뭐 해커 막 뭐 막 좀 스릴러 약간 좀 쎄한 사람 있잖아요. 아, 쎄한 사람 현실에서 되게 친근할 것 같은데 아 앞뒤가 다른 사람? 네 뭔가 막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막 이러고 있고 막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막 그 약간 장르물이라 그러죠. 아 그렇죠 뭐 그렇죠. 형사 막 예. 네. 거기서 나쁜 역할을 막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 나쁜 하고. 역할. 네. 갯마을 차차차의 한 장면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역할이 김선호 씨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인데 아,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너무 부담스럽지만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나 우산 있어. 비상시를 대비해서 내가 우산을 갖고 다니거든. 가만히 있어봐. 우산이 어디 갔지? 그럴 땐 그냥. 아 미쳤어 진짜. 비에 다 젖었잖아. 어때? 좀 시원해진 것 같지 않아? 아니 꿉꿉해. 찝찝하고. 그럼 어때? 그냥 그런 대로 너를 좀 놔둬. 소나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 이럴 땐 어차피 우산을 써도 젖어. 이럴 땐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 맞아버리는 거야. 그냥 놀자 나랑. 승현아 너도 힘들 때가 있으면 언제든 우리에게 나눠줘. 팔순 잔치까지 함께하자 라고. 팔순까지 함께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팔순... 건강 잘 챙기고. 네 그럼요. 저는 90살까지 노래할 건데 90살은 아직 안 그러니까, 써있네. 팔순까지 아흔으로 바꾸세요. 네, 바이바이.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뭉치고 버근할 때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